갑니다. 연대. 오, 저거 연대. 와, 연대. 연대, 연대. 일부러 다 찍어야지. 얘네 1호 학번이네. 그치? 201호 학번 1호. 축하해요. 자, 10번 갑니다. 낱말 쌤이니까요. 건너뛰면 안 되고 전체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뭐 있어요? 자, 두 번째 줄에 however 형광펜. However. 있어요? 네? 아, 첫 번째 like ideas 형광펜. Like ideas. 또? 인 오디션이 어딨어? 오케이, 중간에 이제 인 오디션. 너무 많아. 또? Biologically. Biologically도 부사니까요. Biologically. 또? So? 밑에서 네 번째 in fact. 또? Although. 하나 빠졌네. For any supposed racial trait. 어딨어요? 볼게요. 첫 번째는 like ideas about gender role. 자, 읽어봐요. like 뭐뭐처럼이니까요. 옆에다가 비교 이렇게 쓰면 되죠. 비교. 뭐뭐처럼이니까 비교야. 우리 비교는 뭐라고? 비교는 뭐라고? 강조. 대조 강조 그렇지. 그 생각이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자, however 대조죠. 대조. Biologically,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부산대요. 이걸 앞에다 썼다는 거는 그걸 강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강조. And for any supposed racial trait, 예시겠죠, 예시. In addition, 열거니까 마찬가지 예시. 자, in fact는 두 가지라고 했죠. 강조 또는 대조. 강조, 대조. Although, 대조, 강조.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이 맨 위쪽하고 아래쪽에서 대충 잡으면 되고 중간은 아마 예시인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지선인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줄. 성 역할에 대한 생각들과 같이. 오케이. 야, 성 역할에 대한 생각처럼 이렇게. 자, 그럼 소재가 성 역할은 아닌 거야. 그치? 그거랑 비슷하겠네요. gender role. 일단 물결을 치고요. 자, 이게 핵심은 아니라는 얘기야. 다음. 경주에 대한 생각은? 오늘 난리 났네. 그러면 이제 뭐 말 타고 딴 데 간단 말이야. 레이스가 뭐야? 레이스가? 인종이잖아, 인종. 인종. 경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말 타게 돼요. 오, 연대 하품하고 있어요. 연대 하품했어. 오, 연대. 자, 레이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자, 얘가 이제 소재죠, 그렇죠? Ideas about race야. 인종에 대한 생각은. 시작. 인종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의 관계. 그렇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 인간관계 딱 보이네. 자. Everywhere, 모든 곳에, on earth, 바람구요, 지구상에. 자. 자, 스크립트가 이제 빠지는 그날까지, 일단 어쩔 수가 없죠. 스크립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오, 먹고 싶어 그러지. 어? 언제쯤 먹게 되는 거지? 근데 이 프로젝트 조그만한 게 있더라고. 내가 찾아봤는데. 나중에 그걸 사면? 뭐라고요? 뭐라는 거야? 연대. 뭐라고? 자, 뭐가 어쩐다고? 뭐가 어쩐대요? 인종. 자, 인종에 대한 아이디어가 그죠? 아이디어들이 어떤 영향을 미쳐요? 인간관계. 인간관계. 지구상에는 거의 모든 곳에 있는 인간관계 영향을 미친대요. 아, 인종에 대한 생각이.
얘가 인종인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인종에 대한 생각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대.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흑인종이냐 뭐 이런 생각들이 됐나? 다음. 그러나 그렇지. 생물학에 따르면 according to biologically 자, 1번으로 자, 대립성이 나와야죠. 야, 인종이 인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내용이 반대인데 야, 생물학에 따르면 식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케이 한 종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죠? 그죠? 그렇게 돼 있, 뭐라고요? 호모사피엔스. 아, 그렇지.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그러니까 한 종인데 그 종이 뭐냐면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거야. 그죠? 그 종의 구성원이에요. 모든 인간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뭐라는 거야? 한 가지 종이라는 거야. 맞아요? 그럼 그게 안 문제하고 반대여야 돼. 뭐가 반대야? 그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뭐랑 뭐랑이 반대인데? 인종이 인종에 대한 생각이 인종들이 아, 인간관계 영향을 미친대요. 어? 근데 뒤에 나온 거는 뭐 인간이 뭐 하나의 종이래요. 그러면 일단 반대의 구조를 잡아야 돼. 뭐가 반대인가? 인종에 대한 생각들이 인간에 영향을 미쳐 인간. 그래서 인종이 어쩐다는 거야?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인종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밑에 보니까 인간은 종이 한 개라고 나왔잖아. 그지? 그거랑 대립 상황을 잡아야 되니까요. 이거는 한 개의 종인데요. 인종이라는 거는 백인, 흑인, 황인종에서 여러 종들이 있을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 분명히 많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게 다양함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야 얘가 얘랑 반대가 되지. 그지? 인종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여러 개가 인간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잘 봐. 결국 인간은 하나의 종이야. 어디서 그랬다고? 생물학적으로는 한 개의 종이야. 야,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야 이 말이야. 응? 흑인, 백인, 황인종, 뭐보다 뭐 저쪽에 뭐 아프리카 막 혼혈인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종이 있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하나야. 공통이라는 얘기지. 하나니까. 네? 생물학적으로는 저는 위에 얘기하고 싶은 거야? 밑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얘기하고 싶은 거 여기죠. 자, 생물학적으로는 말이야. 인간은 그냥 하나야. 다 같은 애들이야. 이런 말이야. 진짜요? 보세요, 뒤에가. 생물학적으로 인종은 부인이야. 오케이, 자 보세요. 인종이라는 거는 다양성을 상징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인종이라는 건 생물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하나의 종이니까. 하나의 종이야. 그럼 얘는 의미가 없대. 생물학적으로는 무의미하단 말이야. 어차피 같은 종이니까. 같은 종이니까. 얘기해요. 주발 건너뛸게요. 교육 건너뛰고, 인팩트로 갑니다. 시작. 5번부터 years까지. 5번부터 years까지 1번. 5번은 동안 그런 거. 사실 말이야. 그렇지. 수천 년 동안, 지난 수천 년 동안 엄청난 유전자 응.
서치에다 동그라미 치고 서치 동그라미 치고 뒤에 뭐가 나온다? 서치 또 서치 야 서치 쏘 뒤에 뭐 나와? 서치 쏘 뒤에 뭐 나와? 그렇지 오케이 뒤에 동그라미 대 동그라미 쳐 서치 다음에 대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대시 또 관계대명사냐 그러면 안 돼요 이 대시 뭐야? 이 대신 접속사지. 소댄에서 대신 접속사야. 그럼 서치는 매우 그러면 돼요. 매우 massive 거대한 진포. 그래서 among human population 괄호 among부터 population. 야 인간 인구 사이에 엄청난 유전자의 이동이 있었다. 맞아요? 물결 massive gene flow. 유전자 이동이 있었단 말이야, 유전자 이동. 그 뭘 의미하는 거야, 지금? 그 위에. 유전자 이동이 있었어요. 그게 위에 뭐를 상징하길래? 자, 지금 이렇게, 자, 지금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야, 인종은 의미가 없다고 끝났어, 벌써. 그러면 하나야, 하나. 인간은 모두 하나야. 그지? 같은 종이고, 그 안에서 유전자 이동이 계속 있어 와 있다는 거야. 같은 얘도 인간, 얘도 인간이고, 얘가 이렇게 유전자가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렇게. 같은 빛으로 이렇게 하고, 같은 인간이야. 자, massive gene flow. 요게 앞에 어디? 어디랑 연결? 어디랑 연결? 어디랑 연결? 이쪽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 밑에다가 그리면 이 밑으로 가야 돼요. 어, 거대한 유전자 이동이 있었어요. 유전자 섞인다는 얘기잖아 지금. 유전자 섞여요. 그러니까 네 유전자가 얘한테도 가 있는 거야. 그럼 같은 애랑 볼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담아. 내가 우리 내 아들이야 이거 내 유전자 얘한테 가 있잖아 그러면 같은 거라는 느낌이잖아 내 새끼니까 그 유전자 이동한다는 얘기는 유전자 이동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공통이란 얘기야 두 개가 두 인간이 얘로 가야지 얘 하나의 종에서 온 거잖아 그래서 얘랑 연결이 돼야지 유전자 이동이라는 게 응? 그리고 같다는 거야 그치 같다고 유전자가 섞이니까 같은 한 종이야 그래서 그래서 no modern groups 어떤 현대 그룹 집단도 present는 보여주다 그러는데요 보여주다 제시하다니까 universal set of biological characteristics야 자 유니버설은 보편적인 공통된 이 말이죠. 보편적인 공통되는 생물학적인 특징의 보편적인 세트를 보여주지 않는다. 보여줘 안 보여줘? 그냥 생물학적 특징이 공통이 아니야. 야 유전자가 유동한다니까? 그러면 생물학적인 특징이 비슷해 달라 유전자가 이동했다니까 그러면 뭐야 공통 이거 뭐 쓴 거야 유니버설 맞는 거죠 근데 왜 틀리냐면 앞에 no가 있으니까 not universal이니까 공통이 아니라고 쓴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no를 사용하려면 유니버설을 뭘로 바꿔야 돼 반대말로 구분이 되는 걸로 바꾼단 말이야. distinct. 구분된. 구분된. 됐나요? 자, 정리 다시. 아, 인종이 말이야. 이거 영향을 미친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 거야.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요거였죠. 그럼 얘는 뭐냐면, 보입이었지. 근데 여기가 메인이죠.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인종이 인공의 영향을 많이 미치지. 백인, 흑인, 흑인척. 근데,
다시 알고 보면 하나의 종이다. 인간은 하나의 종에서 나온 거라고 했으니까 그쭉 내려가면서 아, 인간 사이에 거대한 유전자 이동이 있었어요. 유전자가 섞였어. 같은 애들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유전적 생물학적 특징이 비슷해, 비슷해. 왜? 하나니까. 콜! 오케이. 그럼 생물학적으로는 요 인종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는 거야. 인종은 네가 구분하는 거니까. 그치? 단 하나다, 이게. 됐습니까? 마지막 문장만 정리하고. 자, 시작. 오, 지금 멍때리기 시작했어. 자, 마지막 문장. 오.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오케이 자 언더부터요 different까지요 일단 1번 괄호 from biological point of view 또 1번 괄호 우리가 다르게 보이겠지만 얘는 중요하지 않지 다르게 보이겠지만 대조 강조야 그치? 그럼 다르지 않다가 뒤에 나올 거 아니야 다르게 보이지만 다르지 않다 We are close related. 그렇죠? Related. Related. 관련이 돼 있는 거니까 앞에 뭐랑 반대말이야? 바로 대조, 대조. 어, different랑 반대 표시해. Different. 다르게 보이지만, 다르게 보이지만 연결돼 있다. 같은 거란 말이야. 되나요?